국립고궁박물관 상반기 특별전 신왕실 도자. 조선왕실에서 사용한 서양식 도자기는 근대 문물을 도입해 격변기 최전선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 했던 조선왕실의 노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번 특별전 신왕실 도자 조선왕실에서 사용한 서양식 도자기에서는 개항 직후 근대 문물의 도입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고자 했던 조선왕실의 모습을 조명하였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사용한 서양식 도자기는 개항 이후부터 대한제국 초기에 이르기까지 혼란한 세태 속에서 조선이 지향했던 사회를 관통하여 보여줍니다. 개항 직후 조선은 세계 각국에서 도자기들을 수입하였고 이것은 근대 국가임을 드러내는 상징이자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서양식 도자기는 서양의 문물을 도입하여 격변기 최전선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 했던 왕실의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근대 문물을 수용해 부국 강병을 꿈꿨던 고종의 소망은 빛이 발했습니다. 하지만 서양식 도자기를 통해 조선 왕실이 나아가려던 길과 변화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치열했던 근대 전환기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특별전이 그 시기 조선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왕실에서는 제도와 법률에 따라서 형태와 문양이 다른 도자기를 제작하여 사용했습니다. 조선왕실은 15세기 중반 경기도 광주의 왕실 전용 도자기 제작지인 분원을 두고 의례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자기를 생산했습니다. 왕실용 도자기 품질 유지를 위해 특 준비부터 완성품을 얻는 단계까지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백자 표면에는 용이나 모란무늬 등을 장식하여서 왕실의 위엄을 표현하였고 도자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자기의 사용처와 제작 연도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왕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던 분원의 도자기는 조선 후기에 들어와 수입 도자기의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중국 청을 오가는 사행당과 일본 통신사, 무역 등을 통해 외국 도자기의 수입이 점차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18세기 왕실 가족 무덤에서도 수입산 도자기가 출토되어서 왕실의 도자기 사용 범위가 넓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주는 크고 둥근 백자 항아리에 푸른색 청화 알료로 용무늬를 그린 의례용 항아리입니다. 용주는 왕실에서도 가장 격이 높은 최고급 도자기인데요. 궁중에서 열린 크고 작은 행사에서 술을 담아두거나 비단으로 만든 꽃을 꽂아 장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상서로운 동물인 용은 예로부터 왕의 권위와 신성함을 상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배계층이 사용할 물건에만 사용했는데요. 왕실에서는 용준을 왕의 자리인 어좌 주변에 두어서 왕실의 위엄을 높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왕과 왕세자를 비롯한 일부 왕실 가족들은 용준을 사용하고 그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무늬가 없는 사준을 사용하도록 하여서 도자기를 통해 왕실 내 위계 질서를 드러냈습니다. 기사개첩은 1719년 59세가 된 숙종이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여서 제작한 서화첩입니다. 기로소는 나이 많은 문신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인데요. 숙종은 왕이 기로소에 들어가는 의식을 국가적인 행사로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서화첩에는 기로소에 들어간 기로신들의 초상화를 비롯하여서 기록화 다섯 장면을 추가하였고 모임 내용을 전부 기록하였습니다. 행사 장면을 그린 그림에는 건물 밖 기둥 양옆에 놓인 백자청화 용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붉은 칠을 한 가구 위에 용준을 올리고 비단으로 만든 꽃을 꽂아둔 모습입니다. 왕실 행사에서 사용된 용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용무늬와 함께 왕실에서 가장 사랑받은 문양으로는 모란무늬가 있습니다. 모란꽃은 꽃 중에 왕이라는 별칭답게 크고 화려한 꽃잎을 지녀서 예로부터 부귀영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요.
조선 후기에는 장수와 행복, 출세 등 복을 기원하는 무늬가 많이 유행했는데, 좋은 뜻을 가진 모란 무늬도 왕실과 민간의 구분 없이 많은 미술품에 장식되었습니다. 왕실에서는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모란 병풍을 만들고 중요한 왕실 행사에 사용했습니다. 식기와 병, 합등 다양한 종류의 왕실 백자에 장식된 모란 무늬는 모란꽃 특유의 풍성함과 화려함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왕실용 청화백자에 그려진 모란은 민화의 자유분방한 느낌과는 달리 일정한 도안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요. 마른 목걸이의 대칭적인 꽃잎의 모양을 특징으로 하여서 꽃술에 지푸른 청화로 표현했습니다. 명문백자는 그릇을 제작한 시기와 용도, 품질, 사용 및 보관 장소를 도자기의 바닥이나 모서리에 적어놓은 백자를 칭하는데요. 조선 후기에는 궁중 잔치가 잦아지면서 식기와 병, 항아리 등 행사에 필요한 도자기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왕실 가족들의 생활 공간인 궁방이 한양 곳곳에 새로 지어지면서 왕실의 자기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왕실과 관청에서는 수많은 자기를 균등한 품질로 생산하고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시기와 사용 장소 등의 명문을 도자기 표면에 기록하였습니다. 왕실의 가래와 같이 행사 목적을 적거나 사용 장소를 한글로 새긴 청화백자는 조선 후기 왕실 도자기의 구체적인 사용 정보를 알려줍니다. 18세기 중반 조선에서는 좋은 그림을 감상하고 옛 문방구와 도자기를 수집하는 풍조가 널리 유행했습니다. 조선은 검약과 절제를 강조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 채색 도자기를 활발하게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왕실은 활발해진 청과의 교류와 무역을 통해서 청나라의 도자기를 수입하였고, 정교한 품질의 일본 자기 또한 고급 생활 용기로 선호되었습니다. 18세기 중후반 왕실 가족 무덤에서는 청과 에도 시대 일본에서 제작된 화장품 용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감상용 생활 소품이자 당대 최고급 공예품인 백자와 화장품 용기를 함께 묻어서 왕실 가족의 명복을 바라고 무덤의 격을 높였습니다. 1800년 정조가 승하한 후 처음 묻혔던 곳에서 출토된 명기입니다. 명기는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낼 때 함께 묻는 기물인데요. 악기, 그릇, 생활용구 등을 실물보다 작게 만든 것을 말합니다. 정조의 왕비인 효의왕후가 1821년 세상을 떠나자 정조와 효의왕후를 함께 합장하기 위해 정조의 무덤을 현재의 건릉 위치로 옮겼습니다. 2011년 발굴 조사를 통해서 정조가 처음 묻혔던 능지에서 명기 다수가 출토되었습니다. 정조의 평안을 바라며 묻은 명기에는 백자 명기와 칠기함, 옥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특히 순백자로 만든 정연한 재기 명기들은 왕실 명기 도자기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궁궐을 밝혔던 전등의 유리 등갓을 모은 장입니다. 1883년 미국을 방문했던 보빙사 일행은 미국의 밤거리를 환하게 밝힌 전등을 보고 전등의 설비를 희망했습니다. 고종은 이러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였는데요. 1887년 경복궁 후원의 건청궁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이 불을 밝히게 됩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지 불과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전등의 설치와 전기의 도입은 근대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인식과 생활 패턴을 바꾸는 시대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1892년 조선 왕실은 전등소의 설비를 증강하고 창덕궁의 전기 등 설치를 추진하였는데요. 궁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전기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기 등은 왕실뿐만 아니라 한양의 밤거리를 환하게 밝혔고, 밤까지 활동 시간이 연장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 또한 점차 변하게 되었습니다.
궁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전기시설을 갖추면서 왕실의 생활공간도 점차 변화했습니다. 이후 전기를 이용한 전차까지 들어서면서 조선은 점차 근대국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제 유리 전등가수로 장식된 문을 통과하여서 본격적으로 근대 전환기의 조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76년 일본의 압력으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조선의 외교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조선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서 벗어나 자주국권 국가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서양 중심의 근대 국가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조선은 중국과 일본, 미국의 해외 조사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이들이 국외에서 습득한 근대 문물과 지식들을 바탕으로 1880년대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속에서 궁궐 안팎에는 서양식 공간이 생겨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 새로운 도자기가 궁궐 곳곳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시카고 만국박람회와 파리 만국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조선관은 경복궁 근정전을 본떠 만든 2층의 전각 형태였는데요. 도자기와 복식, 초상화 등 수공예 소품을 주로 전시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공예품은 첨단 기술로 제조한 서양의 기성품에 비하면 초라했고 고종은 서양 산업기술 도입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프랑스의 기술을 도입하여 도자 제작 분야를 산업 도자기 생산 방식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비록 프랑스와 협상이 결렬되어서 도자 제작소가 설립되지는 못했지만 공예 산업화와 기술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86년 조선과 프랑스는 양국의 우호 왕래 통상에 관한 조불소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던 프랑스는 초대 조선 주재 공사인 빅토르 콜랭드 플랑시의 파견과 동시에 수교 기념 예물로 고종에게 도자기를 선물했습니다. 이 도자기들은 프랑스 국영 제작소인 세브르 도자 제작소에서 생산한 것인데요. 당시 세브르 자기는 전 세계 왕실과 귀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프랑스는 자국을 대표하는 도자기를 선물함으로써 조선의 문화강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우호국이라는 인식을 심으려 하였습니다. 이에 고종은 12세기에 제작된 고려청자와 왕실 공예품 반화 한 쌍을 보내 프랑스에 화답하였습니다. 서양 국가와 수교 기념으로 도자기를 예물로 주고받은 일은 조선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도자기 예물은 근대 전환기 새로운 외교 관계에 직면한 조선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프랑스는 조선 정부가 천주교를 포교하던 프랑스 신부 9명을 처형하자 이를 빌미로 강화도 일대를 침입하는 병인양요를 일으켰습니다. 이후에도 프랑스는 천주교 포교를 요구하였고 양국 간 사이가 멀어지면서 협상조약 체결이 어려워졌습니다. 조선은 1882년부터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여러 국가들과 통상조약을 맺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이권차지에 뒤처질까 위기를 느낀 프랑스는 청나라를 통해 조선과의 조약 체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1886년 조선 정부가 프랑스의 천주교 포교와 천주교도들의 신분 보호를 수용함으로써 6월 4일 양국은 수호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대조선 대법국 조약은 1886년 조선과 프랑스가 맺은 통상 조약의 내용을 수록한 책입니다. 양국의 우호를 기반으로 상대 국가의 거주자와 그 재산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였습니다. 프랑스와의 조약문은 다른 서구 국가와 맺은 조약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프랑스인이 조선의 언어와 문자를 학습 및 교화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호하고 프랑스에 있는 조선인도 이와 동일하게 우대한다고 명시한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개항 이후 조선과 프랑스 사이의 외교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빅토르 콜랭드 플랑시는 1888년부터 1906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총 13년간 초대 조선 주재 프랑스 공사로 근무하였는데요. 그는 조선과 프랑스의 수교 예물 교환을 선도해서 주도하면서 우호국이라는 인식을 심고자 했던 프랑스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왼편 진열장의 유물은 1886년부터 1906년 사이 외교 업무를 담당한 외부에서 프랑스와 주고받은 교섭 왕복 문서를 수록한 책입니다. 법안에서는 프랑스의 사디 카르노 대통령과 고종이 주고받은 수교 예물에 대한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내는 수교 예물에 대하여 콜랭드 플랑시 공사가 외부 대신 조병직에게 면세를 의뢰하는 요청 문서입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문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교사절을 활용하여 박물관의 수장품을 확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동양학에 관심이 많았던 콜랭드 플랑시가 프랑스 박물관에 기증한 수집 도자기들은 파리 만국박람회에도 출품되어서 한국 도자기에 대한 인식을 세우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고종은 프랑스의 선물에 대한 화답으로 11월경 각종 진귀한 보물을 담은 두 상자를 보내 양국 간의 우애를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보낸 예물은 프랑스 세브르 도자 제작소와 김해 동양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고종은 수교 예물로 당시 해외에서 높게 평가받은 고려 청자 두 점을 선물하였습니다. 고종은 외교 임무를 수행하거나 국가적으로 공을 치하하는 중요한 상황마다 청자를 선물하여서 외교적으로 우호 증진을 꾀했습니다. 청자 두 개와 함께 금과 보석으로 장식한 화분 모양의 공예품 반화는 현재 국내에는 남아있지 않은 형태의 공예품으로 중국에서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실이 프랑스에 선물한 반화는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제작한 분재 장식품과 다르게 화분의 형태가 연꽃 모양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며 조선시대의 뛰어난 공예기술력을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조선과 프랑스는 조불수호 조약을 기념하여 자국을 대표하는 도자기를 선물로 주고받았습니다. 말이 프랑스와 사디 카르노 대통령이 조선에 선물한 국립 세브르 도자 제작소에서 만든 백자 채색 살라미나 병 한 점과 백자 채색 클로디옹 병 한 쌍은 세브르를 대표하는 양식의 도자기입니다. 세브르는 식기류와 화병, 테이블 장식 등 대형 도자기를 주로 제작하였는데요. 프랑스 왕실에서는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외교 목적으로 선물하기 위해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는 프랑스가 조선에 보낸 화병 3점 중 백자 채색 살라미나 병 한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화병의 내부에는 제작 당시 찍은 마크가 남아있는데요. 초록색 마크의 S는 세브르를 뜻하고 78은 1878년에 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립 세브르 도자 제작소에 남아있는 1888년의 출고 기록 중 한국의 왕에게 보냈다는 살라민 꽃병의 정보와 일치합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전환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은 서구 열강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독립국의 기틀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정치, 산업을 비롯해 생활, 문화와 관련된 서양 문물과 근대적 제도를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외교관과 돈독한 관계를 맺어서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조선의 입지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 대화의 장이었던 연회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연회 장소와 가구, 식기를 마련하는 일은 조선 왕실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조선 왕실은 서양식 건물을 짓고 가구와 도자기 등을 수입하여서 각국 외교사절과 교류하기 위한 토대를 갖추었습니다. 왕실에서 사용한 수입 도자기는 조선 왕실이 근대 전환기에 맞닥뜨렸던 고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했던 변화를 보여줍니다. 조선 왕실은 문화가 다른 서양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통해 새로운 외교 예법을 갖춰나갔는데요. 그들의 외교 의례를 참조하여 예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외교 의례는 각 국가가 동등한 관계에 있다는 근대적 외교관에 맞추어 하나의 예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대한예전은 대한제국의 황실 예법을 규정한 의례서입니다. 외교관의 등급을 국제체제에 맞게 새롭게 제정하고 여러 국서 형식을 정리해두어서 다양한 외교 상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왕실에서 서양식 연회를 열 때에는 외부 대신이 손님을 초청하고 참석자의 직위에 따라 자리를 정하였습니다. 대한예전은 연회에 참석자 배치도를 실어서 손님과 주인이 하나의 식탁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사신이 황제에게 국서를 올리는 절차와 황제가 사신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 때의 절차를 정리하여 새롭게 변화한 국제관계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수입 식기 중 규모가 큰 만찬을 열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프랑스 필리비트사의 식기 세트입니다. 배자에 금색선을 두르고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이화문을 장식하여서 조선 왕실에서 필리비트사의 주문 제작한 식기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모든 구성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튜린과 굽이 높은 디저트 그릇 등을 갖추고 있어서 코스별로 4인에서 6인분의 음식을 한 번에 차려놓고 각자 음식을 덜어먹는 프랑스식 만찬을 위한 식기 세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양식 식기는 연회의 규모와 형식에 따라 구성과 기형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근대기 조선 왕실은 새로운 외교 의례와 식문화를 받아들였는데요. 이를 위한 다양한 서양식 식기를 수입했습니다. 식기는 프랑스와 영국, 오스트리아, 미국, 일본 등지에서 다양하게 수입되었는데, 특히 프랑스 필리비트의 식기 세트는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오약꽃 문양을 장식하여서 왕실에서 주문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대형 만찬용 그릇입니다. 이후 일본 노리다케에서 구입한 식기 세트는 필리비트의 식기와 형태, 오약꽃 문양이 동일하여서 필리비트의 식기를 모델로 주문 제작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서양식 식기는 대형 만찬을 비롯하여서 소규모 만찬과 식사, 다과회에 두루 사용되었고 왕실의 생활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서양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는 식재료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전통 주방과 달리 입식 주방은 음식을 가열하기 위한 오븐과 재료를 손질하기 위한 수도 시설, 그리고 조리대를 한 공간에 갖추어야 했는데요. 보관용 창고와 수납 공간을 설치하여서 식재료와 조리 도구를 수납할 수 있었습니다. 궁궐에 설치된 서양식 주방에서는 외국인 요리사들과 조선인 조수들이 연회를 위한 음식을 만들어 식탁 위로 올렸습니다. 아래 공간에 있는 사진들은 창덕궁 주방의 실제 모습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 왼편 전시장에 재현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조리도구 및 식기로 구성된 전시 유물과 영상을 통해서 궁궐 속 서양식 주방의 현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왕실에서 마련한 서양식 연회를 체험해보는 공간입니다. 개항 이후 조선 왕실은 세계와 소통하는 창구로서 크고 작은 서양식 연회를 개최했는데요. 왕실 내부 행사는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했지만 다른 국가와 친분을 쌓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연회는 서양식으로 열게 됩니다. 연회를 열고자 할 때는 외부 대신이 날짜를 정하여 외교관을 초청했습니다. 연회의 규모에 맞추어서 식탁과 의자를 배치하였고 참석자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 자리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전통 연향에서 잔치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아랫자리에 참석자의 자리와 상을 따로 마련하고 참석자의 성별을 엄격하게 구분했던 것과는 달리 서양식 연회는 하나의 식탁을 사용하였고 남녀가 함께 자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님이 도착하면 주인 역할을 하는 외부 대신이 손님을 맞이하였고, 손님이 서양인일 경우에는 악수를 청했는데요. 이후 참석자들은 객실에서 차나 술을 대접받은 후에 연회장으로 이동하여서 연회를 즐겼습니다. 조선 왕실의 서양식 식기 세트 구성과 만찬의 메뉴가 적힌 식단 등을 보면 조선 왕실의 연회에서는 프랑스식 요리를 대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다시 객실로 돌아가서 차와 술을 마셨고 돌아가는 손님들을 문에서 배웅하는 것으로 연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조선은 1876년 일본과 맺은 통상조약을 시작으로 서양의 여러 국가와 조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문물을 급속도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원산, 인천이 개항되면서 외국인을 통해 외래 문화가 직접 유입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조선의 모습도 빠르게 바뀌어갔습니다. 호텔과 교회, 학교 등 대중에게 개방된 새로운 공간은 서양 문화를 간접적으로 접하게 했습니다. 고종은 궁궐 내에도 서양식 건축물을 지어서 근대 국가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주방, 욕실, 침실 등 특정한 용도가 있는 서양식 공간에 맞게 가구와 장식품을 배치하였고 조선왕실의 생활 양식도 좌식에서 입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일상으로 들어온 서양 문화는 사람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생활 양식을 바꾸고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궁궐의 생활 공간에 들어온 도자기는 위생용 도자기를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위생용 도자기는 감상이나 장식을 위한 도자기가 아닌 직접 사용하는 실용품인데요. 조선 왕실의 생활 양식 변화를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오염된 물을 처리하여 청결한 공간을 유지해야 하는 화장실과 세면실, 주방 등은 도자기로 만든 타일을 사용하였고 세면 용기와 오수 용기를 도자기로 제작하여 침실에 두기도 했습니다. 세척이 쉽고 부식에 강한 도자기는 위생용기의 재료로 각광받았으며 왕실의 생활 양식을 변화시켰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이 서양식 건물을 짓고 세계적으로 유행한 대형 화병을 장식한 것은 근대적 취향과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조선왕실은 일본과 중국에서 제작된 높이 60에서 90cm의 수입 화병으로 궁궐의 실내 공간을 장식하였습니다. 일본 화병은 1880년에서 1910년에 만들어진 수출용 산업 도자기로 만국박람회를 통해 서구에 소개되어서 일본 문화 선호 현상인 자포니즘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화병은 유리질의 에나멜 알료로 장식된 범랑자기입니다. 이는 서양의 범랑공예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왕실에서 수입한 범랑자기들은 말레이시아 등지에 살던 중국계 이민자 페라나칸의 취향과 생활 양식에 맞춰서 주문, 제작된 것입니다. 페라나칸 자기는 봉황이나 모란무늬 등을 분홍색과 옅은 녹색 위주로 그린 것입니다. 범랑자기는 예로부터 여러 국가에서 고급 공예품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조선 말기에도 큰 이질감 없이 왕실의 위엄을 상징하는 공예품으로 수용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에서 사용한 일본 화병은 1880년대부터 1910년대에 아리타, 교토, 나고야 등에서 제작한 서양 수출용 도자기입니다. 서양에서 큰 방과 천장이 높은 실내를 채우기 위해서는 대형 화병을 선호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에서 서양인들의 수요에 맞춰서 정형화된 자포니즘 양식의 큰 화병을 제작하고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일본의 전통적인 회화 기법으로 다양한 색채의 꽃과 새 등을 그리거나 금색 알료로 도자기의 표면을 빽빽하게 장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식산 흥업 정책에 따라서 도자기 수출을 국가의 주력 사업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일본 각지의 도자기 장인들과 새롭게 설립된 자기 회사는 대량 생산과 수출을 위해 서양의 산업화된 재료와 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도자기 산업은 서양의 제작 기술과 도안을 받아들여서 전통적인 수공업에서 산업 공예로 변모되었으며 당대 세계자기 문화의 주류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금속의 유리질의 유약을 사용하여 등나무와 들국화, 백합 등의 꽃과 새를 표현한 화병입니다. 도자기로 제작한 화병은 아니지만 크기가 크고 한 쌍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장식 화병들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화병은 특히 창덕궁 인정전에 장식되었던 모습이 흑백 사진으로 남아있는데요. 왕실에 전해지는 이와 같은 형태의 도자기 화병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려주는 좋은 예입니다. 일본 교토의 긴코잔에서 제작한 화병입니다. 긴코잔은 일본 최고 권력자인 쇼군을 위한 고급 채색 자기를 만들었던 곳인데요. 근대기에는 해외 수출용 도자기를 제작하였습니다.
도자기의 몸체 중앙에 네모난 창을 그리고 앞뒤로 꽃나무와 새를 그린 것이 특징입니다. 바탕에는 금채로, 봉황, 국화 등 다양한 무늬를 가득 채웠습니다. 프랑스 세브르의 영향을 받은 짙은 남색 바탕과 금채 장식은 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한쪽 면에는 등나무를 배경으로 문조 등 다양한 종류의 새들을 쌍으로 그리고 다른 면에는 꽃나무를 배경으로 암수꽝 한 쌍을 그렸습니다. 일본 규슈 아리타에 설립된 최초의 도자기 회사 고란샤에서 제작한 항아리입니다. 고란샤는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담하였는데 공장제로 생산된 도자기를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하고 근대기에 새롭게 등장한 생산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에 창을 낸뒤 중국의 중림칠연을 표현하였습니다. 중앙에 문양창을 용이 잡고 있는 것처럼 독특하게 표현하였는데요. 이용 역시 고란샤의 다른 항아리처럼 스무카풍으로 그렸습니다. 구름 속의 용은 일본에서 창호 등에 자주 사용되었던 주제이며 고란샤의 주요 도안 중 하나입니다. 바닥에 청화로 그린 난과 후카가와가 제작했다는 명문이 있는데 이것이 고란샤의 마크입니다. 일본 나고야의 도자기 회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화병입니다. 서양 도자기 형태를 본떠 만들었는데 손잡이 부분에 뿔 모양으로 돌출된 장식물을 표현하였습니다. 광택 없는 짙은 녹색 알료로 도자기의 표면을 덮은 뒤에 녹색과 붉은색을 주로 사용하여서 두 마리의 용을 그리고 금채로 윤곽을 두른 것이 특징입니다. 장식적 기형과 금채로 윤곽과 점을 도드라지게 표현한 것은 일본 나고야의 모리무라구미나 이를 계승한 일본 도기 한명 회사의 미국 취향에 맞춰 생산한 것과 유사한 기법입니다. 모리무라구미는 모리무라 형제가 1876년 일본 도자기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 1904년 노리다케의 전신인 일본 도기 한명 회사로 계승되었습니다. 범랑자기는 중국 청 황실의 고급 채색 도자기인데요. 서양의 범랑 기술과 알료를 들여와 도자기를 장식한 것입니다. 조선 말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조선 왕실과 황실에 전해지는 범랑자기는 식기, 의자 등의 생활용품과 장식 화병이 있습니다. 편안한 양식의 이 도자기들은 19세기 후반부터 말레이반도나 싱가포르 등지에 사는 중국 무역상의 후손들인 소위 페라나칸이 그들의 생활 풍토에 맞춰서 중국 징더전, 경덕진 민간 가마에 주문 제작한 범랑자기를 뜻합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18세기부터 범랑자기를 청 황실의 하사품으로 받아 사용하였는데요. 19세기 말에 청 황실 가마가 쇠퇴하고 범랑자기를 조달할 수 없게 되면서 중국 상하이를 통해서 수출용 페라나칸 자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범랑자기들은 일본이나 유럽의 고급 도자기에 비해서는 품질이 다소 떨어졌지만 조선 왕실에서는 여전히 정통 자기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시기까지 왕실과 황실의 위엄을 상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징더전 민간 가마에서 페라나칸을 주 소비층으로 삼아 제작한 화병입니다. 페라나칸은 싱가포르나 말레이반도에 살던 중국 상인의 후손인데요. 중국의 전통을 지키며 새로운 생활에 맞춘 도자기를 주문 제작하여 사용했습니다. 봉황과 모란, 옅은 녹색과 분홍색을 주 색으로 하는 색감은 페라나칸 자기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봉황과 같은 상상의 새를 시작으로 공작, 까치, 물총새 등 갖가지 새를 암수 한 쌍으로 표현하고 연꽃과 모란, 매화, 국화 등의 꽃을 화면 가득 배치하였는데 이는 자손의 번창을 상징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소통은 언제나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조선왕실에서는 1876년 개항 이후 서양식 연회를 열고 각국 외교관들을 초대하여 세계와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였습니다. 조선왕실에서 사용한 서양식 도자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진정한 자강을 이룩하기 위한 미래를 모색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